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제대로 된 케이크를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0년대 케이크 믹스가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다고 하죠. 물만 부어서 섞은 다음 오븐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 좋은 제품이 팔리지 않았던 걸까요? 정답은 너무 쉬워졌기 때문이었다네요. 주부들이 케이크를 식탁에 내놓을 때 내가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에선 우유와 달걀을 따로 넣어야만 만들 수 있는 덜 손쉬운 제품을 재출시했고 소비자들은 그제야 이 제품을 받아들였다네요. 손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닿은 곳에 더 큰 애정이 깃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죠. 오늘 나의 두 손으로 해낸 것들은 뭐가 있을까? 나의 기여도를 저울질해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사람은 왜 내가 만든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됐을까요? 뭔가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수록 뿌듯함은 더 커지는 것 같죠. 1월 29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아리아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하모니카 연주자죠. 지그문트 그로벤이 곡을 쓰고 연주를 했고요. 또 역시 노르웨이 출신의 건반 연주자 이베 클라이브의 오르간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248번 쓰시는 분, 퇴근길의 새음, 오늘도 편안하게 퇴근하겠습니다 하셨고요. 김미나 씨, 레몬그라스 차 한 잔 마시면서 새음 듣고 있는데 차와 참 어울리는 곡이 나와서 감동입니다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부터 첫 곡부터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조르지 비세의 곡입니다. 내 손을 위한 피아노 모음곡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한 대에 두 사람이 함께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위한 피아노 모음곡 Je d'enfant 어린이의 노래 작품 번호 22 가운데 듀오 꼬마 남편 꼬마 아내 Petit mari petite femme 제목이 참 귀엽죠. 이 곡을 Jean-Philippe Collard 그리고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톰 존스의 목소리였죠. 영국 웨일스 출신의 가수 톰 존스가 노래한 With These Hands 였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 가위손에도 흘렀었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가위손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비세의 어린이의 노래 작품 번호 22 가운데 듀오 꼬마 남편 꼬마 아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샹 필립 콜라르와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8093번 쓰시는 분, 엊그제 2박 3일 여행에서 그동안 60년이 조금 더 된 삶을 통째로 보상받는 느낌의 칭찬을 들었답니다. 언니는 영혼이 참 맑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곤줄박이라는 새가 한참을 제 손에 앉았다 가기도 했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아주 행복하고 충만한 여행이었네요. 8093번 쓰시는 분, 그 좋은 기분 많은 분들에게 또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824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청하신 곡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까요? 석양빛이 남아있는 이 시간. 조금 후면 새음 시그널이 나오겠네요. 오늘은 문득 고1 여고생인 그때 미치도록 매료됐던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40년 전에 나로 돌려놓을 그 노래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셨나요? 새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네,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클로드 룰루슈 감독의 1981년 프랑스 영화죠. 원제가 레상 엘레소드, 어떤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대작 영화였어요. 그 시간도, 그 배경인 시간도 엄청 길어서 그 2세들, 그 처음 등장했던 인물들의 2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죠. 아주 방대한 이야기였죠.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OST에서 두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파리 데즈오드, 타인들의 파리라는 곡인데요. 2차 대전, 그 나치 점령 시절의 파리에서 한 가수가 그 독일군 장교 클럽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릴리안 다비스의 목소리고요. 이어서 Un parfum de fin du monde, 이 세상 끝의 향기. 이 곡은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Katrin, Deutsch für mich, vielen Dank, Paris. Ich bin der Schwips aussi. On est mal parti. On est mal parti, on est mal parti.영화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 OST에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클로드 룰루시 감독은 이 대작을 위해서 음악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영화음악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느낌이 다른 두 영화음악가 프란시스 레이와 미셸 르그랑이 함께 작업을 했었죠. 물론 각자 작업을 해서 그 장면에 맞게 음악들이 들어갔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미셸 르그랑의 곡이었습니다. Un parfum de fin du monde.
이 세상 끝의 향기. 이 곡 르그랑이 직접 노래도 한 보컬 버전도 있죠. 오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하고 릴리안 다비스가 노래한 곡 파리 데즈 오트르, 타인들의 파리였습니다. 2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정하셨습니다. 나탈리 스튜츠만의 목소리를 다른 분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네요. 헨델의 곡인데요. 오페라 알치나 가운데 아미오 콜 스케르니토 세이, 아 내 마음이여 라는 곡입니다. 콘트랄토 나탈리 스튜츠만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실내악단이죠. 오르페오 55, 오르페오 55의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꿈을 꾼 후에였죠.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멜로디, 작품 번호 7 가운데 첫 번째 곡 Après un rêve였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소피 데르보의 바순, 셀린 마자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0분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이어드리죠. 간단한 사물들로 흥미로운 작품을 만든 개념 미술가가 있습니다. 1936년 독일 태생의 예술가 한스 하아케의 이야기죠. 그는 얇은 머플러 같은 소재의 파란 쉬폰천과 선풍기, 낚싯줄과 추를 이용해서 블루세일, 푸른 도치란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귀퉁이에 네 개의 추를 단 네모난 파란 천은 마치 파도치는 바닷물처럼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바닥에 설치한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천을 펄럭이게 하기 때문이죠. 그 위에 종이배라도 하나 띄워두면 정말 항해하는 듯한 모습이 될 듯한 푸른 물결입니다. 그런데 돛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깃발처럼 펄럭이기도 하는 이 푸른 천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깃든 것처럼 보입니다. 공중에 묶여 날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어딘지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죠. 바람은 끊임없이 천을 위로 띄우지만 추는 그런 천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귀퉁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끊임없이 꿈을 꾸지만 꿈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현실에 매인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죠. 현실이란 우리를 지구에 발붙이게 하는 힘이지만 꿈에 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공중에 뜬 이 푸른 도치란 작품처럼 여기로도 저기로도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부유하죠.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이 작품에서 현실이란 이름의 추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도록 나를 붙드는 나의 추는 무엇일까요? 더 높이는 뜨지 못하는 푸른 천이 오늘도 펄럭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개념 미술가이자 설치 미술가인 한스 하아케의 작품 푸른 돛을 통해서 현실이란 이름의 추라는 말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마리아의 일말에 마리아와 바다라는 곡이었는데요. 다니엘 레디 보나벤뚜라가 작곡했고요. 그의 반도네온 그리고 지오바니 체카렐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가수입니다. 솔프리드 몰란이 노래하는데요. 롭손 딜바라, 베르다를 위한 찬가입니다. 아, 들어보시면 좀 유사한 멜로디가 흐르고 또 전주에서는 로드리고의 아랑웨스 협주곡 2악장을 차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곧은 아이베스 Qui dove il mare luccica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uomo abbraccia una ragazza dopo che aveva pianto, poi si schiarisce la voce e ricomincia il canto. Scioglie il sangue dentro da una sala. Vide le luci in mezzo al mare, pensò le notti là in America, ma erano solo le lampare e la bianca scia di un elica. Sentì il dolore nella musica, si alzò dal pianoforte, ma quando vide la luna uscire da una nuvola, gli sembrò più dolce anche la morte. Guardò negli occhi la ragazza, quegli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all'improvviso uscì una lacrima e lui credette di affogare. Tanto,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e scioglie il sangue di me bene sai. Potenza della lirica, dove ogni dramma è un falso, che con un po' di trucco e con la mimica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veri, ti fanno scordare le parole, confondono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in America, di volte vedi la tua vita come la scia di un nero.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poi tanto, anzi si sentiva già felice
e ricomincia il suo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non tutto bene assai. 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te voglio bene, ma tanto, tanto bene, è una catena. E scioglie il sangue di me bene.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가 노래한, 그가 직접 작사 작곡했죠, 카루소였습니다. 그 전에는 솔프리드 몰란, 노르웨이 가수가 노래한 롭손 딜바라, 베르다를 위한 찬가였고요. 샤크 브렐의 느뭇기뜻바, 날 떠나지 말아요 라는 샹송의 멜로디와 좀 비슷했죠. 4055번 쓰시는 분, 겨울 저녁은 뭔가 아련한 슬픔 같은 게 느껴지네요. 겨울 저녁 노을 보며 퇴근하는 길입니다 하셨고요. 7272번 쓰시는 분, 아들이 오늘 검사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도 보호자로 함께 있는데 병실에서 이어폰 나눠 끼고 듣고 있답니다. 좋은 음악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7272번 쓰시는 분, 병실에서 듣고 계시네요. 무슨 네 검사 오늘 검사라고 하셨네요. 검사 잘 받으시고 뭐 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1978번 쓰시는 분, 문자 메시지로 정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한겨울에 듣는 한여름밤의 보사노바가 좋더군요. 제가 쓰는 아이디에는 모두 이파네마가 들어있습니다. 언젠가는 브라질의 이파네마 해변을 걷고 싶어서요. 그 전에 세음에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 비니시우스 지모라이시 콤비의 곡이죠. Girl from Ipanema, 이파네마의 여인. 예,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재즈 가수 마리아 제이모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밴드 블루 브라질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보시죠. Coisa mais linda, mais cheia de graça. E ela, menina, que vê o que passa no doce balanço, caminho do mar. Moça do corpo dourado, do sol de Ipanema, o céu balançado, mais que um poema. Coisa mais linda que já vi passar. Que estou tão sozinho. Thank you.
passes each one, she passes close by. When she walks, that swing so cool and sways so gentle that when she passes each one, she passes close by. So sadly, how can he tell her he loves her? Yes, he would give his heart gladly, but each day when she walks to the sea, she looks straight ahead, not at he. Walking, and when she passes, he smiles, but she doesn't see. She just doesn't see. No, she doesn't see. Girl from Ipanema였습니다. 마리아 제이모 그리고 블루 브라질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이트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퍼커셔니스트 김미연이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선물 같은 공연, 지브리 피아노 트리오 발렌타인 콘서트입니다. 센과 지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등 널리 사랑받아온 지브리 스튜디오의 테마음악들을 퍼커션이 가미된 피아노 트리오 연주로 들려주는 아주 달콤한 콘서트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예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애청자 5쌍을 초대합니다. 방송시간 중에 샵 9310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신청 문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공연에서 들을 수 있는 곡 한 곡 전해드리죠. 이사의 시조의 애니메이션 음악이죠. 이웃집 토토로의 메인 테마입니다. 이사이 시조가 지휘하는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 트리오로 들으시게 될 텐데요. 히사이시 조의 애니메이션 음악 이웃집 토토로의 메인 테마 히사이시 조가 직접 지휘한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에 늦은 밤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남편이 새음을 통해 알게 된 노래라며 들려준 곡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언니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고도 아프지 않을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625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셨던 곡 Amar pelos dois 내 마음은 우리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 너 대신 내가 다 사랑할게 라고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살바도르 소브랄이라는 포르투갈 가수가 노래했어요. 그는 이 노래로 2017년
벌써 7년 전이에요. 2017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연이 좀 있었죠. 당시에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그래서 리허설도 제대로 못했었다고 하죠. 아주 연약하고 해쓱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서 이 노래를 불러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후에 수술 잘 받아서 건강해졌다고 해요. 살바도르 소브랄이 노래한 Amar pelos dois. 너 대신 내가 다 사랑할게. 두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김주흥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여러 번 신청하셨어요. Adieu, Julie Candy. Candy. Candy라고 읽을까요? 영어식으로. 예쁜 Candy요. 안녕히. 라는 노래입니다. 샹송인데요. 장프랑스와 미카엘이라는 가수가 1969년에 불렀던 그의 히트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프랑크 브뤼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겨울에 지중해의 쨍쨍한 태양을 기억하면서 오래된 영화음악 태양은 가득히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0823번 쓰시는 분 문자로 청하셨던 곡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니노 로타가 작곡한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테마곡 플랑솔레이였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레이몽 르페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아디우 졸리 껑디 어여쁜 껑디여 안녕히 였습니다. 이 곡은 프랑크 브루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두 프랑스를 대표하는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밤의 디스크쇼라는 고 이종환 DJ의 프로그램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기도 했죠.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디우 졸리 껑디였습니다. 이번에는 팻 메스니의 연주 전해드리죠. 작년 2023년에 발표한 앨범 드림박스라는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물론 그가 곡을 썼고요. The Waves Are Not The Ocean 이라는 곡입니다. 파도가 곧 바다는 아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밤으로 가는 길목, 음악이 전해주는 쉼표 하나, 조율의 시간. 왠지 모르게 외로워질 때 우린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 순간 연락을 해보고 싶은 바로 그 사람. 오늘은 바로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떠오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미셸 베르제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Quelques mots d'amour, 몇 마디 사랑의 말인데요. 미셸 베르제는 역시 가수였던 프랑스 계열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셸 베르제가 1992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두 사람은 영영 이별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약 1년이 지난 뒤 프랑스 계열은 파리 베르시에서 라이브로 이 곡을 불렀는데요. 둘의 사연을 아는 관객들은 박수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애틋한 사연이 더해진 곡 Quelques mots d'amour, 몇 마디 사랑의 말, 가사부터 들어보시죠. 내 곁에 누군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러보면 모두가 다 있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이 이상한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모든 친구들과 단지 몇 마디 사랑의 말만을 원하는 이 여자들 사이에서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어느 별의 한 마리 나비처럼 나는 당신에게 보냅니다. 몇 마디 사랑의 말을. 당신에게 나의 모습들을 보냅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보냅니다. 나 스스로를 가장 잘 느끼는 한낮의 나의 미소를 보냅니다. 당신에게 나의 여행을 보냅니다. 나의 공항에서의 나날들을 보냅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로 이룬 나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들을 보냅니다. 심장이 이식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이 도시에서 어느 별의 한 마리 나비처럼 나는 당신에게 보냅니다. 몇 마디 사랑의 말을. Et dans ces boîtes pour danser Les nuits passent inhabitées
les battements de mon cœur me répéter. Aucune musique au monde ne saura remplacer. Quelques mots d'amour. Je t'envoie mes images. Je t'envoie mon décor. Je t'envoie mes sourires et jours où je me sens plus fort. Je t'envoie mes voyages, mes jours d'aéroport. Je t'envoie mes plus belles victoires sur l'ironie du sort. De mon village sans haleur. Les docteurs greffent les cœurs. Où des millions de gens se connaissent si mal. Je t'envoie comme un papillon à une étoile. Quelques mots d'amour. Jours d'aéroport, yeah.
les docteurs greffent les cœurs. Des millions de gens se connaissent si mal. Je t'envoie comme un papillon à une étoile. Quelques mots d'amour.미셸 베르제가 1979년에 발표한 곡 ''Quelques mots d'amour', 몇 마디 사랑의 말. 오늘 조율의 시간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와 함께 원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뭐 이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인꼬 부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미셸 베르제의 아내였던 프랑스 계열의 미셸 베르제가 사망한 뒤에 1년 뒤 라이브 공연에서의 실황 넘버로 전해드린 '''Quelques mots d'amour', 몇 마디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쪽 회엘 219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리죠. 헤닉 제링의 바이올린 독일의 포르츠하임 남서 독일 실내악단의 연주입니다.
Thank you.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헬 219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헤닉 쉐링의 바이올린, 포르츠하임 남서 독일 실내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 로리나 맥케니트의 곡인데요. The Dark Night of the Soul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막스 리히터의 곡이었습니다. 도나 노비스파첨 평화를 주소서 2번이었는데요. 이 곡을 마리 사뮤엘슨의 바이올린, 조나단 스토케머가 지휘한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16세기 스페인의 가톨릭 성인이자 시인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에 로리나 맥키니트가 곡을 붙여 연주하고 노래한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하와이 출신의 가수 이스라엘 카마카위 월레의 노래입니다. 두 곡의 접속인데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리고 What a Wonderful World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림, 기술 홍성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Trouble me.
up, that's where you find me. Oh,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And the dream that you dare to, why, oh, why can't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제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한 KBS 클래식 FM의 팬이기도 하죠. 저도 KBS 클래식 FM과 인연이 깊습니다. 개국 기념 콘서트 무대에서는 화사한 왈츠를 들려드리기도 했고 처음으로 목소리 연기에 도전해보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모습과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려드릴 수 있었던 KBS 클래식 FM. 앞으로도 클래식 FM을 통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악들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KBS 클래식 FM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 KBS